Thank you.
안녕하세요. Hello.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저희 토요신명 무대에 외국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들어서 제가 사회를 볼 때에는 외국어로 인사말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학예연구사 김상은이라고 합니다. 네. 토요신명 행복한 구강나무의 첫 무대를 연 곡, 여민락이었습니다.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조선시대에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서 용비어천가를 노래하던 성악곡이었던 여민락은 보신 것처럼 현재 기악곡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궁중무용에는 원래 이름 이외에 아명이라고 해서 다른 이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민락은 승평 만세지곡, 또 오은 개서조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국악의 조, 국악의 음계에 대해서 궁상각치우라고 많이들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궁조, 상조 이것은 중국의 조 이름입니다. 국악의 조 이름은 평조와 계면조 이렇게 나누고요. 그 평조와 계면조 앞에 이제 12율명을 붙여서 황종 평조, 뭐 황종 계면조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지금 들으신 여민락은 황태중임남의 오음에 그리고 무역이 간혹 나오는 황종 평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민락의 특징은 중간 4장부터 빨라지기 시작하는 급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들으신 부분은 그 빨라진 부분부터 들으셨고요.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의 경복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서 궁중무용을 추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건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칼춤을 추는 것처럼 하다가 분서왕을 찌른 신라의 화랑 황창랑에서 설화에서 기원했느냐, 또 중국의 항와 유방의 싸움에서 기원했느냐 말들이 많지만 그 기원을 떠나서 궁중 건문은 그 꿋꿋함이 잘 드러나는 칼을 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몸을 앞뒤로 젖히면서 도는 연풍대의 모습에서 그 여령의 꿋꿋함이 잘 드러나는 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의 유명한 화가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김홍도, 네, 또 신윤복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죠. 그 화가들의 그림에 보면 이 건무가 그림에서 딱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무는 이제 조선 후기 그리고 말이 되면 각 권번이나 교방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민간 차원의 건무에도 영향을 주는 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다시 부산의 수영동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저기 좌수영 어방에서 사람들이 어로작업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러다 날 생겼다. 어이 오이라. 아우 형님. 아 참도 안 깼는데 아침부터 살을 뜨는겨. 날 샌다 가이. 어이 오이라. 오 참말로 이제. 아이씨. 하여튼 오이라. 이거 단디 꼭 잠에 갖고. 그냥 아주 깨게. 맞지. 드릴 건 드려야지. 어허이 지성 이제 그만 들이고 일로 와 버뜩 땡기거라. 그도 오이라. 어허이 참말로 이 봐라 이 봐라. 그 작은 거 팔지 말고 버뜩 올라오이라. 자자자자자 이 줄 다 땡기고 나면 내가 거하게 한 잔 살 테니까 신나게 한번 땡겨 봅시다. 알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
조선시대에 경상좌도 수군 절도영이 있던 곳이 바로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입니다. 그곳에서 어방이 있었는데 어로잡이를 하면서 부르던 노래를 이렇게 놀이화한 것이 바로 지금 오신 좌수영 어방놀이였습니다. 그 부산 자갓치 시장에 가시거나 또 서울의 수산시장에 가시면 그 고기를 사고 파는 모습, 그 활기찬 이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요. 그 옛날 어방에서 그 그물을 꼬으면서 부르고 또 만선을 기원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고기를 잔뜩 잡아와서 그걸 석가래 같은 걸로 이렇게 옮겨 담고 하는 모습을 바로 춘가 연기로 저희 국립부산국악원의 무용단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문고라는 악기 아시나요? 네, 거문고는 오동나무, 또 밤나무, 그리고 명주씨를 꼬아서 만든 여섯 줄로 되어 있는 현악기죠. 그래서 이 거문고가 여섯 개의 줄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두 번째 줄을 유현이라고 합니다. 이 유현이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연주를 한다 해서 유현의 춤이라고 한 제목이 붙은 창작곡입니다. 그래서 이경은 작곡의 거문고 중주곡 유현의 춤을 저희 박은하 유현정 단원이 들려주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판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곡을 창작성악을 했는데 오늘이 초연이라고 합니다. 처음 연주하는 날인데요. 과연 어떤 판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별 주고 세상 밖을 나와보니 왠가 짐승들이 상좌 다툼을 하고 있거늘. 저렇게 많은 짐승들이 노는 데는 응당 토끼란 놈이 끼어 있을 것이니 내가 한번 불러볼 밖에. 저기 저 몸 얼숭덜숭하고 꼬리가 묘뚝한 게 도생은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육로이 말리를 요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어여 한동 낮춰 부르겄다. 저기 앉은 게 토토토토토 호생원 아니시오 하고 불러놓으니 불러도 아주 푸직한 놈을 불러놨겄다. 호랭이 이 산중서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한번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바짝 마른 새똥 같은 것이 나봇이 엎져 있겠다. 아니 이것이 무엇이요? 이거 무엇이요? 날 불렀는가? 날 불렀어?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지. 호랭이 하늘을 한번 보고 땅을 한번 보더니만은 느닷없이 옳지! 저것이 바로 하느님 똥이로구나. 하느님 똥 먹으면 장사한다든지 내가 한번 먹어볼 수밖에. 어흥 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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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없이 저 뱃속 장작말로 아이고 나 깨밀린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이것이 말을 할 줄 아네요. 대체 네가 무엇인고? 자네가 겁짐에 바른 대로 말하느니 예, 제가 명색에 자네 새끼라고 하오. 호랭이 자네라는 말을 반겨 듣고 한번 노는디. 아!
송우보감을 삶아 먹었는가 모르는 약이 없네 그려 못 보건대 병든 용왕님을 못 보건대 당상 그 백발 모친 교주홍만 첫자 빨리 타국에 이리나 기별올까 기둥이고 바랬더니 공연한 저놈을 만나 객사 원기가 되겄구나 에레, 내가 이왕에 죽을 바에는 폐술이나 써볼 수밖에. 자라가 목을 확 웅그렸다가 목을 쭉 내밀며 자네 목 나가신다. 호랭이 흩이나 깜짝 놀랐든지 아이고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그렇게 나오다가는 수천 발 나오겠소. 이놈아 수천뿐 아니라 수만 발 나오지요.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대체 누구신데 그렇게 모가지가 들어갔다 나왔다시오. 나는 수국 전옥주부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라 하옵신다. 호랭이 무식하여 별날이? 관상령이 날이면 그저 날이도 무서운디 별날이라면 더욱 무서운 것 아니오? 그렇다면 별나리가 이 세상에 무엇하러 나왔으며 어째 그렇게 모가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오시오? 자네가 옳지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호랭이한테 한번 달려드는디 뜨거운 들어봐라 내일은 들어봐라 우리 수는 대략하여 저녁까지 넌 니콜 대성실을 올리다가 더 막근에 뚝들어서 거의 죽게 대한 명예 젊은 호랭이 쓰게 좋다 괴로 도랑귀신 좌우타고 호랭이 사는 나왔더니 니가 진짜 호랭이냐 도랑귀신 개있느냐 필수금 듣는 칼로 저우랑이 패달라라 도랑하고 달려들어 호랭이 아랫돌이 몰랑몰랑한 곳을 콱 물고 어찌 뺑뺑이를 쳐놨던가 호랭이 어찌나 뜨고 그 아프든지 아이고 여기 좁게 도시오 잔소리 말고 니 쓰게나 내놓아라 이놈아 아이고 여기를 다야 쓸개를 드리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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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놓아라 네, 조선 후기에는 12마당, 판소리의 12마당이 있었는데요. 현재 불리는 것은 5마당입니다. 춘향가, 또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 그리고 적벽가인데요. 지금 들으신 것은 뭐에 기초한 노래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군가에 기초해서 새롭게 창작을 한 창작 성악이었는데요. 네, 범 내려온다 라고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아까 인사를 했지만 저 신디 이렇게 건반처럼 생긴 악기를 친 연주자가 바로 이 곡을
편곡하고 또 작곡한 김기범 서울에 있는 국악원 단원이고요. 그리고 노래에 저희 성악단의 김미진 단원이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또 이 작품이 초연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각각의 악기 연주자들이 바로 편곡에 참여하고 또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 곡을 들은 특별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혹시 동네 지역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이 동네 지역은 일본이 예전에 우리나라에 배를 타고 외가 이렇게 착륙을 할 때 처음 이렇게 착륙을 할 수 있는 지점이었다고 하죠. 상륙하는 첫 지점이고 또 거기에 동네 외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동네 지역에 다양한 문화재나 또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관화도 남아 있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릴 순서는 학춤입니다. 우리가 학춤이 궁중 정제에도 있고요.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네 지역에서 전승되는 동네 학춤도 있습니다. 그 긴 도포에 또 갓을 쓰고 멋진 다섯 마리의 학이 춤을 추는 것처럼 춤을 출 때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 동네 학춤은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요. 바로 전문 예인들의 솜씨를 뽐내는 아주 신명나는 장이죠. 판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립부산국악원의 이 사물팀은 전 세계의 아주 최고라고 할 정도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뭐 두 명도 이렇게 마주보고 했다가 또 혼자 독주로 앞에서 이렇게 실력을 뽐낼 때 여러분들이 신명난다 하시면 이렇게 추임새도 해주시면서 또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